안녕하십니까, 김대희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통증을 앓고 있는 외상과염, 뭐 흔히 테니스 엘보우라고도 하는데요. 이 외상과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이들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외상과염은 단순히 신전근, 즉, 손가락이나 손목을 뒤로 젖히고 펼때 쓰는 이 근육의 근이부, 이 부위에 신전근의 염증이다라고만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위에 주사치료, 특히 뭐 스테로이드 치료를 한다거나 또는 프로로 치료를 하는 게 일반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분들을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이 외상과의 통증으로 내원 하신 많은 분들이 실제 이 신전근보다는 이 앞쪽에 있는 이 이두근의 이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진단이 잘못되면 치료가 잘될수 없듯이 단순히 외상과의 통증을 신전근의 염증성 질환으로만 생각을 한다면은 그 질환에 대한 치료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둘을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치료 후에 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두근이 요골 부위에 원이부에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요골의 이 섬유 조직들이 요골 뒤편까지 이렇게 붙게 돼서 이 부위의 통증이 이 팔꿈치의 뒤쪽 부분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이두근의 이 원위 부위는 손을 내전이나 이렇게 외전 시킬 때그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즉 외전을 시키게 되면 이 부위에 이두근 부위가 감고 올라가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면서 신전근과 어느 정도 마찰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뒤쪽에서 봐보시게 되면은 신전근은 이 부위, 이렇게 신전근의 염증을 일으키는 부위고요. 이두근은 이보다는 약간 후방 쪽에 이렇게 이 부위에서 주로 통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 책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테니스 엘보우라면은 이 부위에 힘줄 부위의 염증 부위에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고요. 이두근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보다 약간 후방 쪽 이쪽 부위에 움푹 들어간 부위에 통증을 더 호소를 하는 게 특징이 보실 두 분의 환자분들은 외상과부의 통증을 호소를 하지만은 정확히 보시면 이 팔을 이렇게 했을 때 움푹 들어간 이 부위, 이 부위를 이제 소프트 스팟이라고 하는데 이 부위의 통증을 호소를 하시는데요. 이 부위의 통증은 이 신전근보다 약간 후방 쪽에 위치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테니스 엘보우보다는 이두근의 통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이두근의 원위 부위가 요골의 내측을 감고 돌아서 후방 쪽으로 일부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이두근이 안 좋으면은 많은 분들이 이 부위에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주사적 치료보다는 최충격파를 이용한 이두근의 치료가 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이두근에 대해서도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렇게 놓았을 때 일시적인 호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보시면은 일시적인 호전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재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충격파를 이용해서 이두근을 치료를 했을 때는
그 호전 정도도 더 좋은 효과를 내지만은 추후에 재발하는 것도 훨씬 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괜찮으세요? 예, 그쪽 여기 아프고요. 예. 돌릴 때 아프세요? 네, 조금 무리가 와요. 알통 만들듯이 당겨 보십시오. 아프세요? 아까 이렇게 움직일 때 약간 그런 네. 근데 이렇게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이렇게 이쪽 여기 당기는 건 있어요. 예. 네. 아침에 어떠세요? 아침이랑 오후랑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아침에 하는데 추울 때 하면 좀더안 좋다. 추울 때 하면 다 아프고, 네. 추울 때 하더라도 조금 치고 나면 좀덜 네. 아프신 것 몸이 좀 같아요. 풀리면 좀 풀리면 좀덜 좋다. 아프시고, 네. 그런데 이제 괜찮다 봐도 뭔가 갑자기 좀 이렇게 무리가 확 인색이 좀 예. 다른 데 맞으면은 찡 하면서 아픈 게 네. 있고요. 조금 여기 아프죠? 거기, 여기요? 네. 이쪽으로 아프고 거기는 괜찮아요. 거기는. 부분에 돌릴 때 아픈가 보세요? 괜찮으세요? 네. 여기는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아니요. 손을 네. 위로 이렇게 한번 제껴보세요. 아프세요? 별로 안 아프시죠?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아, 거기. 이건 많이 아프죠? 네. 이게 골프 하신다고요? 네. 그럼 계속 아파요? 아니면 좀칠때 아파요? 계속 아프지는 않고요. 혹시 힘이 아프려고 나왔죠? 지금 시작하려는 것 같아서 있는 거예요. 보신 바와 같이 이두근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주로 운동이나 일을 통해서 이두근을 지속적으로 과사용하는 그러한 직업이나 취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골프를 치셨는데 오른쪽에 이제 이상이 오신 건데요. 골프를 치신 분들은 주로 왼쪽 팔꿈치에 이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골프를 치는데 이 오른쪽에 엘보우 통증이 왔다 했을 때는 그 골프 스윙의 자세가 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제가 진찰을 할때 골프 스윙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두근을 과도하게 사용, 즉 이렇게 골프를 칠때 당기면서 이렇게 스윙하는 그런 스윙을 갖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두근에 과사용이 되면서 이러한 골프 엘보우가 아닌 골프 엘보우라면은 이렇게 내측의 통증인데요. 이 외측의 통증을 오른손에서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니스 엘보우, 즉 신전근의 염증일 때는 다음 보여드릴 환자분에서와 같이 앞서 말한 이 소프트 스팟보다는 앞쪽, 즉 신전근 위로 통증을 호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통증이 국소적 통증으로 매우 심하게 나타나서 이 부위를 누르거나 이렇게 툭툭툭 건드리기만 해도 통증이 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시죠? 그쪽은 더 괜찮고요. 그쪽 괜찮고요. 네. 제일 심한 데가 아, 그쵸? 아파요. 아, 예, 그쪽. 이렇게 툭툭 건드리기만 해도 아파요. 그렇죠. 이는 이두근의 이상에 의한 통증과 좀 구별되는 구별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전근의 염증인지 이두근의 문제인지를 좀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부위를 툭툭툭 건드리거나 눌렀을 때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에는 테니스 엘보우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 후방 부위를 눌렀을 때 어느 정도의 통증은 느껴지는데 깜짝 놀랄 정도의 통증이 아니고 좀 무질근한 통증, 그리고 그 통증 부위가 저명하지가 않고 조금 애매모호하게 좀 아프다 했을 때는 이두근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 아프세요?
생각 조심. 연필보다는 더 아파요. 이게 아프긴 해요. 네. 이것도 조금 같이 영향을 오는 게 이게 이제 손 쥐는 근육이거든요. 부팅근이 같이 영향을 끼쳐서 그리고 좀 바꿨거든요. 네, 저 아까부터 아픈 거는 좀 막아보세요. 아까부터는 덜 아프죠? 네네. 위에 이제 여기 제가 방금 치료는 안 했잖아요. 여기 치료 안 했는데 여기 없어지는 게 지금 여기 눌렀던 이 두 분이 감고 이리 빠져.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자세로 지금 그렇죠. 이 이두근을 많이 쓰는 네.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기요. 괜찮아요? 여기요? 여기가 좀 아파요? 숨이 나온 거 많이 편해졌죠? 네. 훨씬 많이 좋아졌는데 좀 편해져요? 좀 가벼워진 느낌 있어요? 네, 좀 두드러진 네. 느낌? 네, 이거 네, 아까보다는 좀 2층도 있고 또 일부가 좀 끊어졌네요. 좋으세요. 바꿔. 만져서는 어떠세요? 천천히 부탁해요. 하나도 안 아파요? 거짓말 같아요. 전혀 안 아프죠? 네. 염증 같은 경우는 이 주사를 맞으면은 네. 이렇게 금방 나아요. 네. 근데 이 주사가 좋은 주사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신전건의 건역, 즉 테니스 엘보 환자분에서는 주사를 놓으면 바로 증상이 소실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염증 조직이 스테로이드 주사에 의해서 바로 호전이 되면서 통증이 사라지는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 주사치료, 즉 스테로이드 치료는 자주 맞았을 때 건의 약화 및 건의 파열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치료를 자주 시행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약물의 3분의 1만 신전건 위에 주사를 하고요. 이때도 절대 신전건, 즉 힘줄 안으로 약이 들어가지 않게 초파를 통해서 건 상방의 염증 조직에만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이 손목,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교차 주근근에서 주사를 했던 그 손목 부위, 즉 신전건들이 지나가는 길에서 모여있는 이 부위에 주사를 함으로써 이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도 주사를 맞을 때는 즉 스테로이드 주사를 자주 하는지 꼭 확인을 하셔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자주 맞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팔꿈치 통증, 그 중에서도 외상과염에 즉 외측 부위에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치료하신 분들 또한 이러한 차이점을 잘 구분하셔서 치료를 해드린다면은 많은 환자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